새로 포장이 되고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서울의 강변북로. 선명한 흰색 빛깔이 차선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차선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차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도로는 서울 시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차선 밝기에 대한 기준, 다시 말해 제귀 반사 성능에 대한 기준은 흰색의 경우 240mm 칸델라 이상이어야 하고 노란색은 150, 파란색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 시공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서울의 한 도로.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351mm 칸델라가 나옵니다. 하지만 근처의 다른 차선에서 나온 값은 8mm 칸델라. 기준치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리 규정상 기준보다 40% 이상 낮아지면 재도색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서울시의 올해 차선 관리 예산은 76억 원. 전체 2만 2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차선 중 단 10%만 도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1년에 한 10%도 도색을 못해요. 평균적으로 바꿔 말하면 한 차선당 10년에 한 번꼴로 도색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루의 대부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은 장마철 보이지 않는 차선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요 밤에 차선이 안 보여가지고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쏟아지면은 물 지면 때문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저도 어쨌든 중앙선 넘어갈 때도 있어요. 비 내리는 날에 사고 발생 증가율은 맑은 날 대비 21.4%, 특히 밤에는 62.2%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장마철을 앞둔 지금 그 여느 때보다 차선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